기미, 잡티는 물론 피부 암까지 일으키는 주 원인 바로 자외선. 필드 나가보신 분들은 왜 꼭 자외선 차단 용품이 필요한지 아시죠? 핏존 모자, 크기 넉넉한 골프 우산, 얼굴 열감 내려주는 냉감 마스크까지. 자외선 철통방어 아닌가요? 자외선 차단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성능 가장 좋은 베스트로만 뽑아봤습니다. 이번 여름 필드 자외선은 걱정 마세요. 먼저 아디다스 투어스타일 캡 2라는 골프 모자인데요. 바이저랑 캡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베이직한 스타일이 좋은 분들은 이 캡 스타일을, 가볍게 자외선 차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저 스타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끼 로고가 정말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게 조명에 따라서 영롱하게 빛나거든요. 베이직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은근한 포인트가 돼주더라고요. 사이즈 조절도 벨크로라 저처럼 머리가 좀 크신 분들한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린다고 욕심내서 색상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블랙, 네이비, 화이트 다 기본적인 색상들이라 골프웨어에도 전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무려 리뷰 1위! SNS에서도 후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조금 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조금은 무겁게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여기 옆에 있던 이 커다란 우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우산 좀 특이한 게 보통 우산이랑 다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각형 모양이 양옆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나 비를 모두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산을 펼쳤을 때 지름이 120cm 정도 되거든요. 정말 크고 넉넉해서 성인 2명 정도는 문제없이 함께 비바람도 맞고 자외선도 커버할 수 있어요. 2명이 함께 쓰는데 이 우산 하나만 들고 필드 가는 거면 꽤나 가벼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정말 제가 지난주에 필드에 나가서 썼던 제품인데요. 미카타라는 가성비 브랜드에서 만든 냉감 마스크인데 원래 이런 마스크 쓰면 숨쉬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 답답한 거 진짜 못 참거든요. 근데 이거는 숨쉬는 그 코하고 입 부분에 메쉬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전혀 답답한 게 없어요. 이렇게 흔들어보면 소재가 더 잘 느껴지실 텐데 한여름 자외선 피할 때 선크림 바르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여기에 귀걸이 끈 부분이 있어가지고 귀에 딱 걸면은 착용 끝!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쓰기는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베스트 제품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자외선 차단 1등을 한번 뽑아볼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그럼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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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바로 미카타 냉감 마스크입니다. 제품 이름은 미카타 리커머 메쉬 마스크인데요. 찰랑찰랑하고 시원한 소재에 숨쉬기도 쉬우니까 필드 나가서 쓰기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 세 제품 다 한 번에 쓰면 피부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자외선 차단 3대장 리뷰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